한적한 시골 마을. 폐가처럼 보이는 한 집에서 매일 기묘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 집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전라북도 진안군. 이곳에 오늘의 수상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 빈집 또한 많은 시골 마을. 허름한 집에 사람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건 약 1년 6개월 전쯤이라고 하는데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제작진. 그런데 다짜고짜 뭔가를 하는 그녀. 네팔에서 제 스님들이 명상도구로 썼던 싱잉볼이라는 악기이자 명상도구인데요. 이 소리, 진동 소리를 들으면 좀 많이 이렇게 몸도 이완되고 차분해져요. 한때 조서연 씨는 성공가도를 달리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제대로 쉼이라는 거를 선물해준 적도 없었고 계속 스스로 채찍질하고 잘해야 돼,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 그런 좀 강박관념에서 계속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몰아세우면서 스트레스가 이제 극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녀를 답답하게 올감했던 도시생활.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서연 씨는 홀연히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 중에 스님을 만났어요. 그냥 저한테는 계속 여행을 떠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여행을 다니면서 삶을 배울 거고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또 영감을 줄 거다. 어쨌든 길이에서 많이 배울 거라고 저한테 하셨는데 저게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용기였어요. 서연 씨는 여행을 통해 삶의 이유와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데요. 티벳의 마을과 고도도 비슷하고 외딴 마을이라는 점도 비슷했던 시골 마을을 알게 된 서연 씨. 이곳에서 주인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집을 발견하자 망설임 없이 귀촌을 선택했습니다. 농가주택은 똑같은 주택이 없어요. 아파트랑은 다르게 다 각각의 개성이 있고 또 저는 옛날 그 느낌이 나는 뭐든지 그런 게 좀 끌리는 것 같아요. 화장실과 주방만 깨끗하다면 인위적인 보수 없이 살기로 결심한 서연 씨. 쓰레기를 만들며 집을 보수하기보다 자신의 감성을 담은 그림들로 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을 배운 적은 없지만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손끝에 담아 집을 꾸민 것이죠. 주방 벽화를 보고 있자면 그 당시 행복하고 들떴던 느낌이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개성이 가득 담긴 집이다 보니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 마을에 제가 무당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저것 때문에? 나무에 저런 걸 왜 달아놨냐고. 그래서 진짜 어떤 할머니는 뭐 좀 봐달라고 찾아오셨어요. 할머니가? 네, 진짜 우스갯소리로 무당이라 소문난 건 알았는데 찾아와갖고 뭐 좀 봐달라고. 죽은 남편이 자꾸 보인다. 근데 저는 그냥 아이디랑 놀다가 그냥 한 건데. 그도 그럴 것이 벽화로 하나 둘 집을 채우다 보니 곳곳이 알록달록 오색 찬란해졌는데요. 그림마다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기묘해 보이는 문양일 테니까요. 오롯이 자신의 색으로 채운 공간이 생겼다는 서연 씨. 방 두 개짜리 서연 씨의 싱글하우스는 보수비용 0원, 월세 10만 원에 얻은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실컷 집자랑을 늘어놓던 서연 씨가 다시 마당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싱잉볼이 아닌 물감을 묻혔는데요. 자신이 수련하기 위해 명상을 시작한 후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만다라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만다라예요. 명상하고 나면서 이제 만다라가 계속 이렇게 떠올랐고 만다라를 그리는 게 또 명상인 걸 알게 됐어요. 만다라를 그리는 동안 제가 호흡도 편안해지고 좋은 생각도 들고 이 집에서